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본인은 이게 부당하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2030 지지 세력들을 규합해서 지금 이 반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의 당원권이 정지됐음을 공식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준석이 빠지는 최고위원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은 이준석의 그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을 원내대표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이제 6개월 뒤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부터 이렇게 징계가 됐고, 그게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밖에서 하고 있는 수사도 곧 박차를 가해서 이준석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시화될 것이다 하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파 진영에서는 이준석이가 아무리 자기 이 패거리들을 모으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귀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 이 보수, 강력한 보수 정당 출연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준석이가 분탕질을 한다면, 자, 이 보수 정당은 물론 이거니와 윤석열 정부에도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보고 이준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민단체가 오늘 이 이준석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이준석을 꼭 찍어서 한 것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자, 국민들은 반듯하고 믿음직한 젊은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린다 하는 제목인데, 거기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시끄럽다. 당 대표의 성접대 주문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리자 당 대표란 자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또당 대표로서의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설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꼴을 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부끄럽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벌써 사퇴를 하고도 남을 일인데, 젊은 사람이 버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도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준석의 징계를 두고 일부 호사가들은 3구 대선과 그리고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를 선거가 끝났다고 토사구팽하는가, 또는 역시 국힘당은 보수 꼰대 정당으로 젊은 대표 하나 안고 가지 못하는가 하는 등의 비난이 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파 국민들이 젊은 지도자를 싫어한다고 했나? 많은 우파 국민들도 이제는 젊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정의감이 있는 젊은 지도자로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이준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는 우선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돼 있다. 우리는 이런 천박한 자를 지도자로 받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젊은 지도자는 품격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알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고, 자,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고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설프게 중도니, 중립이니 하면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자, 경쟁 정당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은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할수 있는 젊은 지도자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 성관과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지원하고 국민과 대통령을 존중하는 젊은 지도자를 기대한다. 이렇게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의 패기로 국민을 포용하는 통큰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사소한 일에 삐쳐서 자기 직분을 팽개치고 도망다니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그동안 이준석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격하면서 지방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이 가출해가지고 집에 집 밖에 나와서 집에 어른들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자, 성명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접대를 받지 않고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지도자여야 한다. 그 정도의 절제와 자기 통제력이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자, 먼저 가벼운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지도자는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많이 듣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은 삭공이라는 이 노자 철학의 핵심 용어를 적었습니다. 즉,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뜻으로 말이 많으면 이 말로서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이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개 이상 적어도 하루에 한개 이상 매체를 출연해가지고 자, 계속해서 자기 당 안의 문제를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게 이준석은 젊었을 때부터 그 여의도에 와서 국회의원은 못 됐지만 대신에 이 정치 평론가 같은 자, 이런 패널로서 활동 많이 했는데 그게 몸이 배여가지고 계속해서 당에 있는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능하고, 그 분석한 걸 계속 말로 해가지고, 그 분석도, 이 역학 관계를 통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 술수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누구 계파를 이뤄가지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뒤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접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당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당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판하고, 그루핑 지어가지고, 윤핵관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아주 잘못 배운 정치죠. 이런 정치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다, 청년 정치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고 넌센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성명서에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젊다는 것은 꼭, 나이만 젊다는 것은 아니다. 나이도 젊고 생각도 젊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생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 응매이지 않고 차원 높은 발상으로 나라의 미래를 그려가는 스마트하고 믿음직한 젊은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린다. 언제 혜성같이 나타날 것인가? 2022년 7월 9일 자유정의 시민이라. 자,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준석은 안 된다. 그리고 청년 정치를 우파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생각과 의식과 이념과 가치가 밝고 건전한 청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직간접으로 이렇게 에둘러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정치. 이제 나이만 젊다고, 그래서 어리다고, 뭐 젊다고 모두가 다, 오케이, 용서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에 있는 이 이준석 체제를 빨리 청산해야, 그래야 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